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내 소중한 이름입니다만 네. 아 밖에 내가 이렇게 뭐 생활을 하고 올 때는 가끔 이름을 또 두 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네네. 혹시 그런 이름 없으세요? 그 음식점이나 이렇게 대기할 때 이름을 네. 적거나 할 네. 때는 연애할 때는 이제 아내 이름으로 아 하고 요즘은 이제 큰아이 이름으로 아, 저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적었더니 이렇게 제대로 불러준 적이 별로 없어요. 이제 뭐라고 박, 불러요? 그러니까 박형표, 뭐 박혁호 막 부르실 때 아 혹시나 네. 설마 박경표 씨겠어? 그러니까 잘못 쓴 적 박경표 씨 네 박경표 씨 개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? 슬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슬기 씨 네, 남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개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. 슬기 씨가요? 네네네. 왜요? 그 이름이 이렇게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책자랑도 아~ 비슷하고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개명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. 네.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아버지께 가서 나도 이름을 한번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호하게 안 된다. 아 진짜요? 오래 기억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있어요. 그것도 말을 또 굉장히 잘 들으시네. 그냥 뭐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정도로 이제 너무 바꾸고 싶다 정도는 아니었고요. 자녀분들 이름은 또 어떻게 지으셨는지 궁금하네요. 아 그래서 이제 네. 저희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이 셋이에요? 네. 아. 그래서 첫째는 정우. 정우. 네. 아 정우를 주셨구나 그래서. 큰아드님께 네. 그 이름을 아. 주셨구나. 둘째는 이제 진우. 진우. 아 진우도 좋아. 아 우짜돈님으로. 네. 셋째는 선우. 선우. 아 좋다. 좋다. 정우. 아 이거 좋아. 지어주시면서 좀 어떤 생각으로 그 정우라는 이름을 좀 지어주셨는지. 남들에게 너무 튀지 않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는 아. 생각이었어요. 그러니까 남들에게 오래 기억남아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뭔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된다는 게 내가 뭔가 잘했을 때는 정말 좋게 기억되지만 실수를 하거나 뭔가 맞아요. 그 사람들에게 나쁜 인식을 주면 그 또한 또 오래 남기 때문에 최대한 평범한 이름?